날씨가 되게 안 좋은데 어떻게 다들 외출을 하셨네요. 저희 그 연주곡을 할 때 조금 있다가는 보컬 분들도 올라와서 같이 노래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연주곡을 할 때 한 명 한 명씩마다 이 순간을 위해서 고뇌에 빠져서 혼자 요만한 방에 밖에서 연습이란 걸 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솔로를 하고 나서 박수를 좀 쳐주시면 저희가 이 무대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대답 안 하셨는데 고마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Feel Like Making Love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블루스곡 워터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멜론맨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 다른 첫 곡이에요. 네,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던 보컬을 한 분 모시고 저희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컬 도유진 씨입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 도유진입니다. 오늘 많이 찾아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노래하기도 저희 영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곡은 오늘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씨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인트메이스 오브 유어 마인드라는 곡인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예쁜 가사로 푼 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컬 도희준이었고요. 지금 마치고 있는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곡들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 이어서 보컬 최민정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보컬 최민정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네, 오디션 프로 같죠? 이렇게 부르니까 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라는 곡으로 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네, 다음은 오늘 약간 비가 와서 살짝 기분이 조금 처지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제 흥을 더 돋굴 수 있는 네, 이것도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 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곡으로 들어와서 텔미어 뭐죠? 벨타임 스토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웰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잠시 후 두 번째 무대에서 뵙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저희 멤버 소개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먼저 알토 색소폰의 김한상 씨, 테너 색소폰의 정진재 씨, 그리고 방금 솔로 한 곡도 없다가 방금 있었거든요. 멋있죠? 드럼의 임성은 씨.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계속 이렇게 도와주신 베이스의 김태호 씨. 실은 그 저희 밴드는 앞에 서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잘생겼어요. 웃으시면 인정하는 건데 이거. 네, 기타의 조현준 씨. 그리고 기타의 박지수 씨. 그리고 피아노의 나중현 씨. 그리고 건반의 한승목 씨. 저는 섹스폰의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영화나 광고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일 거예요. 모베로 블루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마셔야겠네.
안녕하세요. 한양재즈 밴드입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수아시라는 곡이었고요. 너무 멋있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마커스 밀러의 투트란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아름다운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정혜정 양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정혜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댄스 비틀즈의 블랙버드라는 곡을 들을 건데요. 오늘은 인종차별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인 노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랙버드 바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있으면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것도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영화 써니에 나온 써니 OST. 제목도 무려 써니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내려갈 건데요. 이번 곡은 보컬 신인정 씨와 같이 무대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써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액츄얼프스라는 연주곡인데요. 네, 저는 이제 걸곡을 마무리하고 몽드에서 내려가는데요. 마지막 연주곡들이 멋진 곡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서 흥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 정혜빈 최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